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일독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 g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o 뉴스 요한계시록 o 장에서 e 1장의 통수 d news. Good 첫째,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둘째, 일곱 나팔은 마치 출애굽 때 애굽에 임한 열 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요한에게 몇 가지를 명하십니다. 다섯째,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자 요한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362일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순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숙이 되며, 그물이 순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갱을연니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 놓으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고창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보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보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간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러 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관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돌아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감남나무와두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예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 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줄고 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 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주 군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 준비된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나팔을 봅니다. 일곱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는 재앙이 닥쳐옵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 인의 재앙보다 더욱 확대된 재앙으로, 마치 출애굽때 애굽에 이만 열 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일곱 나팔 중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계속되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진노에서 노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악한 일을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인생은 심판과 저주의 대상에서 은혜와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는 단순히 그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숙제. 죄는 무엇인가? 그다음 용서를 받고 그다음에 회복이 돼.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에 되는데요. 네, 네, 네.